내 마음 채워줄 사람. 허전한 이 마음 꽉꽉 채운 사람. 당신은 내 운명, 이 나의 전부야. 이 세상에 당신뿐이야. 내 사랑을 받아줘, 뜨거운 내 사랑. 나도 이젠 당신만 사랑할 테니. 당신은 당신은 내 운명, 내 사랑이야. 불타는 내 마음 받아줄 사람. Hey! 당신은 나의 전부야, 내 사랑이야. 정말 정말 당신이 딱이야. 당신이 딱이야. 내 마음 채워줄 사람. 허전한 이 마음 꽉꽉 채운 사람. 당신은 내 운명, 이 나의 전부야. 이 세상에 당신뿐이야. 내 사랑을 받아줘, 뜨거운 내 사랑. 나도 이젠 당신만 사랑할 테니. 당신은 당신은 내 운명, 내 사랑이야. 불타는 내 마음 받아줄 사람. Hey! 당신은 나의 전부야, 내 사랑이야. 정말 정말 중복이 딱이야. 정말 여러분이 딱이에. 네. 와,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활기찬 라이브송. 오늘 가수 제임스 킹의 당신이 딱이야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네, 활기찬 라이브송 이 시간에는요, 네, 다양한 장르의 가수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문자와 채팅창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가수 제임스 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손민수가 딱이야. 하미진지 딱이야. 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 양주 출신입니다. 네. 여기는 대한민국 아주 중심지에 있는 청주 MBC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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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평소에 글로벌한, 네, 방송이지만, 네,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 함께하고, 네, 있다는 거. 제임스 킹 씨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일단 먼저 멋진 노래, 신나는, 네, 노래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가수 제임스 킹입니다. 경기도 양주 출생, 분명 이 제임스 에드워드 쇼브. 세인트루이트 출신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다문화 2세였던 그는 특별한 외모 때문에 바람잘날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던 사회 분위기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이트클럽 보조 DJ. 그리고 어느새 그는 시카고에서 온 제임스 리가 되어 무대 위에서 팝송을 부르는 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데디쿨, 스탠바이 미, 아이 해브 나팅, 트위스트 어게인, 프라우드 메리 등 그 당시 히트했던 팝송을 한글로 적어가며 공부해 그럴듯한 외국인 가수로 활동을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이 아닌 척 해야 했던 우픈 현실에 늘 마음 한켠에 쓸쓸함을 담아두다가 2012년 당신이 딱이야 라는 곡으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인으로 말이죠. 최근에는 웃으면 곡이 와요 라는 신곡으로 활동을 하면서 행복하게 노래 부르는 그가 왔습니다. 오늘 생활력 활기찬 라이브송 초대 가수는요, 파란만장 다문화 2세 가수 제임스 킹이에요. 네. 어, 좀 어떠셨습니까? 아, 영상까지 가슴, 딱 나갔는데요. 아, 가슴이 뭉클하네요. 오. 그리고 우리 하미진 씨가 너무, 우리 민수 씨랑, 네, 너무너무 나한테
네. 너무너무 날 내 날 다 벗겨냈어. 어머. 네. 아니 시작부터 아직 저희 시작한 거 없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이 시작이 네. 처음이 반이라고 진짜 네. 너무 네. 너무 소상히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방송에서 나 소상히 소개시켜 준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머나 네. 어머나. 저희가 또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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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 보니까요. 네. 다문화 2세 가수십니다. 네, 다문화 가수. 다문화 2세인데 네. 사실은 1세대죠. 아, 1세대. 네, 2세대는 아니고 사실은 네. 1세대 막내. 1세대 1세대 이제 위 형으로는 박일준 형 쉽게 얘기해서. 아, 네. 윤슬 형이 아, 네. 1세대 우리 네네. 다문화 1세대고 아. 그게 내 막내. 네. 아. 그 다음이 이제 만복이라고 있어요, 잉크. 아, 그렇군요. 그 친구들이 2세. 아. 네. 근데 2세 하니까 좋네요, 젊어서. 근데 본명이요, 네. 제임스 킹이 아닙니다. 네. 이 제임스 에드워드 쇼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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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좋아요. 사장님 나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제임스 에드워드 쇼브. 네, 주민등록증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주민등록증에도 네. 그렇게 나와 있군요. 네. 제가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국민학교, 네. 아이고, 나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네.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아. 네. 미국 갈려다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는 바람에 네. 어머님 성을 따서 어머님이 이자 병자 순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지우지 않고 붙여가지고 이 제임스 에드워드 쇼브가 됐죠. 아. 원래는 아버님이 살아있을 때는 네. 그 미국 그 시민권에는 네. 제임스 에드워드 쇼브 주니어 2세였고요. 네. 아우, 힘들어요, 영어. 어렸을 네. 때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불리셨어요? 뭐라고 불리셨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저한테는 이제 아버지 다른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네. 형님이 이름이 이제 김경혜인데 네. 형 성을 따가지고 김준호로. 아, 네. 김준호. 네, 제임스 에드워드 하면은 네네. 좀 다들 좀 이렇게 낯설잖아요. 낯설고 다른 시선으로 보나 봐요. 또 까르르도 웃고.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무실 가가지고 네. 선생님한테 김준호로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네. 아 치우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김준호 씨 그리고 네. 이 제임스 에드워드 쇼브 아, 네. 지금은 또 제임스 킹 씨로 이렇게 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시는데 네. 정말 오늘 뭐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아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고향이 양주신데 네. 네. 어렸을 때 할머니를 그렇게 무서워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할머니뿐만 아니라 아이들하고 아이들. 또, 네, 또 네. 군인 아저씨.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할머님들은 그냥 이제 석연 없이 그냥 할머니들이고 옹기종기 모이잖아요 예전에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냥 툭 내뱉는 말이 이제 네. 저 피부색으로 그러면서 아, 조금 또 엄마 얘기하면서 그게 참 많이 듣기 싫었고 또 아이들은 철없으니까 아 저거 뭐 지나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장난 많이 치죠. 네. 네. 또 군인 아저씨들은 또 소대가 네. 이렇게 이동하면서 우리가 군사 지역에 있으니까 네네네. 아 저 뭐 무슨 애 뭐 아.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군인 아저씨한테 덤빌 수도 없고 아이들은 때릴 수도 없고 그렇죠. 할머니들한테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픔을 제 또래나 저보다 좀 나이가 뭐 한두 살 많은 네. 형들하고 이제 긴 이제 싸움하고 이제 그걸로 풀고 그랬어요, 제가. 아, 그러셨구나. 네. 뭐 많은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제임스 킹씨는 네. 얼마나 또 그게 상처였겠어요. 네. 네. 좀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때 이제 꿈이 지금 이 가수가 아니라 네. 어머나 축구 선수 네. 꿈이셨어요? 네, 제가 우리 고향에서는 펠레라는 작은 펠레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얼마나 잘하면 그런 네. 별명을. 네. 제가 아까 이제 형들 이제 네. 한 18세, 19세 형들 이제 동네끼리 리대양 축구대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저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뽑혀서 다녔어요. 와,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형들 사이에서. 네, 한 목도 안 차는데도 네. 제가 네. 거기서 센터부터 보면서 제가 골게터였어요. 진짜 펠레네요. 네. 와. 민수 씨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죠. 정말 잘하시는 거 펠레 그러니까 나 때린다는 줄 알고. 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다음 좀 이야기를 네. 넘어가 보면 네. 이렇게 네. 가수의 꿈도 없으셨고 또 노래를 배운 적도 이전에는 없었는데 네. 소개를 시카고 구경도 또 못 해봤는데 시카고에서 온 제임스 리로 활동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반무대에서 이제 저 같은 혼혈형 때문에 제가 반무대를 접하게 됐어요. DJ부터.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 중심지에 있었으면 좀 그런 얘기를 덜 들었는데 네. 저는 형하고 같이 지방을 돌아다녔어요. 순회 공연을 지방에. 그러니까 지방에는 좁은 지역이니까는 경쟁이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이제 외국인 가수 둔갑하면은 그때 당시에 외국인은 볼 데가 없잖아요. 80년대, 네. 90년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국인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30년 전에도 청주에서 제가 노래 불렀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외국 사람이 막 노래 부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손님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업주하고 계약을 할 때 너는 한국말 하지 말고 외국말 해라. 아. 네. 근데 우리 혼혈인들이 아니 다문화 네네. 다문화인들이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인수인 누나도 사실은 업소 생활하면서 가수를 꿈을 키웠고 일준 형도 마찬가지고 수열이 형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가수 꿈은 아니지만 축소수가 꿈이었지만은 우리 때는 제가 암만 잘해도 국가대표나 뭐 그게 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용병 아니 용병도 있고 네. 우리 기화도 하지만은 우리 때는 군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제약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문화 가족 식구들은 이제 저 밤무대 업소 생활밖에 할 수가 없었죠. 아, 거기에 이제 특히 저는 제임스 리로 시카고에서 온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네. 네. 근데 시카고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동남아도 못 갔습니다. 동남아도 못 갔지만 네. 시카고에서 온 제임스 리로 그렇게 활동하셨는데 네. 진짜 업소에서 그렇게 활동하실 때는 뭐 한국말은 전혀 쓰시면 안 됐었잖아요. 아, 제임스 리 굿 이러면은 하고 지나가. 하고 지나. 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이렇게 무대에 서셨던 거예요? 제가 아마 80년대, 90년대, 90년대 네. 후반부터는 슬슬 그런 게 없어졌어요. 어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네. 이제 뭐 필리핀에서 가수도 많이 오고 이제 뭐 러시아에서 뭐 그 많이 이제 글로벌 시대가 이제 그렇구나. 우리 대한민국 되니까는 네네. 굳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 그러면서 일본 제가, 속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업소를 떠나 가수 생활을 접었죠. 아. 네. 이제 다른 네. 그때 아까 그 살짝 소개 글에 네. 있던 게 좀 생각나는데 네. 그때 뭐 팝송도 여러 가지 좀 부르셨던 것 같은데 네. 아마 레퍼토리가 좀 있으시지 네네. 않으셨을까요? 좀 어떤 곡들을 좀 부르셨습니까 그때? 그중에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제 네. 행사장에서 부르는데요. 프라우드 메리라고. 어, 프라우드 메리. 네. 아 우리 손민수 씨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좀 잘 네. 모릅니다. Looking for Jamil Lacey, Walking for a man never not in day. Wow. When I ever know him, baby, do I see it? When about where he is, my love, yeah. 근데, 와. 이거 뭐야? 아 다리 저는 더 짧지. 제임스 경찰관 여기 왔어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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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잘해요. 아, 나보다 더 잘해. 아 이게 흥이 겨워가지고. 네. 저도 갑자기 아, 노래가 이렇게 신나게 딱 불러요. 자칫하면 엉덩이 뜰 뻔했어요. 뜰 뻔했어. 뜰 뻔했어. 저 한번 뛰어. 뭐 아니, 언제든지 환영해요. 두 분이서 뭐 같이 밤무대에서 뛰셨던 게 아니냐는 생각을 잠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노래를 듣는 사이에 네. 또 많은 분들이 문자와 채팅창 또 남겨주셨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해바라기님께서 채팅방에서 킹 가수님 파이팅입니다. 네. 응원할게요라고 네, 남겨주셨네요. 자 그리고 내 사랑 차리님, 제인스 킹님 생활력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재구님입니다. 저도 원래 이름이 좀 깁니다. 이리 재구, 저리 재구요. 우리 전재구님. 재밌으시다. 제임스 킹님은 네. 재능 나눔 봉사를 잘 하기로 유명하시죠? 네. 라고 하시는데 네. 봉사도 자주 하시나 봐요. 네, 제가 참 좋아합니다. 마음이 참 편하세요. 네. 아니, 그 봉사를, 물론 행사장 가서 돈 네. 수입도 좋지만은 네. 그 봉사 소외계층 거기 가서 노래 부르고 나오면은 뭐 가슴에 뭐 이렇게 뜨거운 게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봉사를 많이 다니려고 합니다. 오히려 또 얻는 게 더 많으시죠? 네네. 네. 네. 아, 그리고 저를 또 찾게 된 것도 그 봉사로서 네. 우리 강민주 가수 회룡포, 김상희 누나 그분들 네. 때문에 저를 나를 이제 사랑하게 된 걸 배웠고, 네,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까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이 피부색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나쁜 영향을 보인 거지. 내가 먼저 인식을 하고 내가 먼저 저를 사랑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 사랑하니까 이 피부색도 예뻐 보이고. 네. 괜찮아요. 잘 탔잖아요. 너무 광이 나요. 아유, 아름답게 멋지십니다. 네, 우리 강민주 씨가 그래요. 오빠, 우리는 텔레비 한 10번 나오면 기억할까 말까 한데 오빠는 한 번만 나와도 기억하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런 깎아대고 참 그게 참 감사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함을 예전에는 이걸 빨리 치워오고 싶은데 근데 지금 감사함. 감사함이니까 누구를 봐도 행복해 보이고 네네. 그걸 나누고 싶고요. 네. 네네. 자 이렇게 우리 제임스 킹님 함께 하고 있는데 팝가수 아닌 팝가수 활동을 하다가 네. 예, 정식으로 데뷔를 하신 게 2012년도거든요. 네네.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그때 이제 하인즈 워드라고 우리나라의 그 풋볼 선수 하인즈 워드 유명한 사람이 한국계 혼혈이 아니 다문화예요. 네. 그 친구가 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부각이 된 거죠. 왜 외국에서 이렇게 출세한 풋볼 선수는 대한민국에서 금이 환영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쭉 자란 우리 다문화 가정 사람들은 네. 왜 이렇게 해서 빚을 못 보나 해서 대표적으로 내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수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주시라고 여러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너는 외국 노래 해야지 된다 이런데 네. 어느 날부터는 아 제임스리 한국 사람이니까 트로트 노래 한번 불러도 된다 막 이러니까 지금 뭐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계시는데 네. 이게 아까 첫 곡으로 부르신 노래 네, 당신이 딱이야. 당신이 딱이야. 네. 이 곡으로 이제 데뷔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정식 데뷔요. 네. 정식 데뷔는 네. 2012년. 네. 네. 와, 2012년 벌써 10년이 좀 훌쩍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가수로 이렇게 쭉 활동하시면서 어머니한테 아주 특별한 효도를 하셨다고. 네. 아, 제가 참 제가 엄마한테 이제 엄마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진짜 좋아하고 먹고 싶은 게 뭐냐고 했더니만 그전에 안 가르쳐줬어요. 나는 항상 배부르시대요, 엄마는. 어머니는 다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떠돌아 다니니까 엄마를 못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만나면 엄마 뭐 드실래요? 야, 됐다. 나는 멀미도 하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못 먹는다 했는데 어머님이 이빨 빠지고 요양원에 있을 때 네. 엄마 내가 안 사줄 테니까는 진짜 먹고 싶은 게 뭐냐니까는 인절미가 이렇게 먹고 싶었대요. 인절미. 근데 인절미 사드리고 싶은데 그때는 꼬부랑 할머니고 입 치아가 없으시니까 그래가지고 아유 엄마 진작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요양원에 엄마가 계시니까는 엄마한테 내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가수들 데리고 그 요양원에서 네. 봉사. 네. 그래갖고 엄마가 네, 지금 네, 저기 노란 옷 입으신 분이 엄마예요. 네. 노란 엄마 이렇게 손을 계속 이렇게 박자 맞추잖아요. 왼쪽 끝에 네. 앉아 계시네요. 계속 앉아가지고. 네. 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아드님이. 저기 엄마 노란. 네. 네. 이 영상은 네. 자주 이렇게 꺼내 보시겠어요? 오빠요. 아 계속 생각나서. 아유, 그러시구나. 참. 그냥 우리가 네.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실 뭉클해지는데. 맞아요. 아, 이런 사연까지 더해지면은 말을 잊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근데 또 가슴 아픈 네. 얘기를 또 여쭤봐야 되는 게 아버지를 또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버지의 고향은 또 한 번도 못 가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아버님 고향 이제 세인트 루이스로 알고 있고요. 네. 매달 이제 편지하고 돈을 붙여주셨어요. 생활비를. 그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연이 끊어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을. 네.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호적을 바꾸, 왜냐면 매달 내가 비자 연기를 했으니까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6개월 한 번씩.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네. 아버지한테 찾는다면 우리 대사관에 다 모든 아버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아이한테 줄 테니 그러면 한국에서 주민등록증 만들어가지고 아이를 훌륭히 키우십시오 어머니. 예, 그 대상을 아저씨가 내가 그 똑똑히 기억을 해요. 갖고 엄마가 사인을 해가지고 아버님 돌아가 하얀 이거 수표 돌아가실 때 그 군인 연금을 제가 받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랬는데 좀 제가 좀 갈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제가 죽기 전에 한번 아버지 산소에 한번 가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또 가보시면은 지금의 마음들이 좀 다 네. 내려앉지 않을까, 네.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버지만 네. 자, 산소 가면 그냥 아버지 그냥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하다고 나와주셔서.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분명 올 겁니다. 네. 자, 이제 벌써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임스 킹님, 우리 가수로서 좀 인생 곡을 좀 꼽아 본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많은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범용이 형이 네. 웃으면 보게 하는 신곡을 주셨어요. 아, 네. 네. 한 2년 전에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네. 형이 야 좀 이 너의 웃음이 그렇게 이뻤대요. 그러면서 네. 가사를 제 인생을 담아서 어머나. 네 아픔으로 네. 끝내지 말고 이 웃음을 모든 우리 국민들한테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한번 퍼뜨려봐라 웃음에.
네. 그러면서 주셨어요. 갖고 이번에 아주 따끈따끈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아. 또 저희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죠. 감사하죠. 네. 아, 근데 이렇게 우시다가 네. 아, 울면은 또 이렇게 울다가 또 웃으면은 좀 위험하긴 한데. 물 한번 딱 훔치시고 물도 한 잔 딱 하시고요. 그러게요. 네, 그럼 저희가 좀 천천히 우리 제임스 킹의 인생곡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를 제가 좀 라이브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무대 위로 서 주세요. 네. 여러분의 박수로 출발합니다. 정에 잠 못 이루나요? 지난 날 괴로워 술로 달래나요? 이제 모두 잊어요. 한껏 웃어봐요. 떠났던 행운이 돌아올 거예요. 가슴 아파 말아요. 이미 지나간 일 행복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요.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껄껄껄 웃으며 하하 웃으며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한껏 웃어봐요. 떠났던 행운이 돌아올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요. 이미 지나간 일 행복은 언제라도 다시 올 거예요.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껄껄껄 웃으며 하하 웃으며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껄껄껄 웃으며 하하 웃으며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웃으며 복이 와요. 웃으며 복이 와요. 일상의 즐거움 MBC 충북